요즘 유행하는 물젤리 이걸로 신기한 걸 할 수 있지. 개개개. 야, 오비키. 어, 박세희 누나다. 박세희 누나 돌려줘야지. 잘 봐, 개개개. 야, 오리온. 너 오비키 못 봤어? 응, 오바키 누나 지금 화장실에 있어. 그럼 좀만 기다리면 되겠네. 누나, 그 사이에 봐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신기한 거? 응? 그게 뭔데? 보여줘! 잘 봐, 여기 음료수가 있잖아? 응, 음료수가 있지. 아, 아, 맛있다. 자, 누나 마셔봐. 뭐야, 신기한 거라며? 어? 왜 나보다 말아? 왜 나는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누나 줘봐. 잘 봐. 왜 안 나오겠어? 누나가 심술을 부리니까 안 나오지. 심술을 부리면 안 나온다고. 잘 봐. 나오잖아, 캐캐캐. 어? 또 나오네? 봤지, 나오지? 줘봐. 내가 했을 때 분명히 안 나왔다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 안 나오잖아! 에이, 누나 이상하네. 내 눈을 바라봐. 어? 돼, 안 돼? 잘 봐! 이렇게나. 잘 나오는데. 그런데 나한테 왜 안 나오는 거야? 줘봐. 이거 봐, 안 나오지? 안 나와, 안 나와. 어, 누나 잠깐만. 자, 다시 해봐. 분명 안 나온다고?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얼마짜리 모자인데? 아하하, 메롱메롱. 이거 흔들면 나오는 물젤리지, 뿡뿡. 뭐? 흔들면 물되는 물젤리? 여기까지 신기한 마술. 방방구 뿡뿡, 방방구 뿡뿡. 뭐라고? 흔들면 물젤리 된다고? 야, 오리온! 나 태권도 간다, 뿡뿡. 어? 오리온 갔어? 야, 오비키. 박세인 있었네. 언제 왔냐? 아니, 지금 크게 문제가 아니야. 흔들면 물젤리 되는 것 때문에 내 모자 망가졌잖아? 아, 그 물젤리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했대? 진짜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거야? 마셔봐야지. 소다 맛이잖아? 소다 맛이야? 난 다른 맛으로 물젤리 만들려고 했는데. 물젤리를 만들어? 어떻게? 키키키키오비키. 짜잔! 세 가지 맛으로 물젤리 만들기. 판타 맛 물젤리, 스프라이트 맛 물젤리, 콜라 맛 물젤리. 신기하겠잖아? 곤약가루를 넣어서 만들 거야. 재밌겠잖아? 그럼 지금부터 물젤리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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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여서. 오, 판타 250ml만 넣어봐야겠다. 부어주고 곤약가루를 3g을 넣어줍니다. 섞어주세요. 냄비에 넣고 약불에 끓여줘.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주변 어른들과 같이 하세요. 약불에서 끓으면 1, 2분 동안 저어주고. 오, 곤약 가루로 인해 이렇게 됩니다. 오, 질감이 신기해. 도자기 그릇에 넣어서 식혀줍니다. 신기하잖아? 정말 젤리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만들면서 쪼그라들어서 아마 300ml 다 넣고 곤약은 5g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봐, 그럼. 그 다음은 스프라이트로 물젤리를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스프라이트 300ml 다 넣어주고 쭉 곤약 5g을 넣고 섞어준 뒤 똑같이 약불에서 끓으면 1, 2분 저어줍니다. 오, 거품이 엄청 많이 나. 탄산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 탄산 빠진 소다 좋아하시는 분? 끓으면, 오, 이렇게 끓었죠? 그러면 1, 2분 저어주고. 오, 질감이 벌써, 와, 젤리야 젤리. 도자기 그릇에 똑같이 넣어서 식혀주기. 오, 마지막 콜라까지 만들어보자. 콜라를 한 통 다 넣고 곤약가루 5g 넣은 후 저어줍니다. 약불에서 끓으면 1, 2분 정도 저어줍니다. 하실 거면 꼭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짜잔! 이것도 거의 다 완성됐어. 도자기 그릇에 옮겨줄게요. 짜잔! 다 식은 판타,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콜라 곤약젤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 빈통에 넣어주는 거야. 오호! 식힌 곤약젤리를 빈통에 조심히 넣어줘. 짠! 이렇게 다 통 안에 넣었으면 이 상태로 냉장고 안에 넣어줍니다. 냉장고에 1시간! 안녕!
동안 너무 심심하잖아.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돼? 뭐 이것저것 하고 있다 보면 한 시간 금방 가는데. 근데 너 모자 왜 저렇게 됐어? 아니 이거 보니까 또 화나네. 오리온이 마술 보여주겠다고 물젤리 흔들어가지고 나 위에 여기 굳었잖아. 어? 마술? 어떻게? 흔들면 물처럼 나오는 건데 난 그걸 몰랐지? 아 그래서 저렇게 됐어? 웃기다. 웃겨? 뭐가 웃겨? 하나도 안 웃겨? 그런데 요즘 그 물젤리가 유행이야? 어 물젤리가 유행인데 흔들면 젤리 물이 되는데 안 흔들면 그냥 젤리래. 근데 저 좁은 입구로 나오게 하려면 무조건 흔들어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해해서 딱 나오게 한 영상도 있더라? 어! 우리도 해보자!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지? 오키들 대신! 오키님들 오늘 하는 거는 따라하지 않기로 대신 약속! 약속하면 해볼게요! 약속! 좋아! 해보자! 불에 달군 칼을 이용해서 자르기! 얍!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두둥 강의 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오! 오, 오! 이렇게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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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젤리 그대로! 우와! 이렇게 됐어, 물젤리! 와! 완전 물이 아니라 진짜 젤리가 됐습니다! 한입 떠서 먹어보면 어떨까? 오! 그냥 젤리! 나는 물로 나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 그냥 젤리 감촉이라서 더 신나. 오! 말씀드리는 순간 다른 맛 물젤리들이 다 완성이 된 것 같거든요? 한번 꺼내볼게요. 다른 맛 물젤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 과연 어떤 맛일지 흔들면 물젤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먹어봐야겠다.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은 아닌데 맛은 있어. 어디 봐봐. 오! 재밌겠잖아? 메론 같아. 환타 젤리인데 김 빠졌어 하나! 다음은 스프라이트! 색깔이 탁해졌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똑같아. 곤약. 오! 스프라이트 젤리 어떤 맛일지? 이게 물젤리랑 가장 맛이 비슷하지 않나. 무슨 맛일지? 꿀젤리 같아. 레몬 맛 나네. 다음은 기대되는 콜라 맛! 콜라 맛이 제일 궁금해. 오 대박. 먹을게요. 콜라 향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들다네. 단맛이 많이 사라졌어요. 맛이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이 셋 중에 괜찮은 것 같아. 제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색다른 맛 물젤리 만들기 대성공. 야야 박세희 너 이거 가질래? 물젤리? 진짜 낮추는 거야? 아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물젤리가 엄청 많잖아. 아, 고마워. 아, 이걸로 양갈래 속여야지. 양갈래를 속여? 어, 이걸로 양갈래한테 마술이다 하고 놀래켜줘야지. 으휴.